중학교 때본 교회 언니를 이번 주에 거의 50년 이제 넘어서 만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오곤 했기 때문에 저희 언니들 저다 모두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들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저를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언니가 고등학교 그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평생토록 안 나가다가 근래에 이제 우리들 교회를 남편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는 것이 이제 당연했지요. 이 교계에서 저를.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걔가 너냐? 이래가면서 이제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저보고 막 너무나 중학교 때 너무 예뻤다고 그냥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강조해서.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은총에 대해서 하는데 그 은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는 그때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 언니가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연애도 못했을까? 그리고 엄마도 전혀 안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탈선도 안 하고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또 다니면서 지각결석도 할수 없는 반주를 하면서 반주를 중두부 반주만 한게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 그 일부 예배 대예배 반주까지 했어요. 진짜 얼마나 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어디 해외 집회를 갔더니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남학생이 교회를 오갈 때 우리 집을 늘 들러서 쳐다보곤 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그때 어릴 때는 하나도 모르다가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늙어서 이제 듣게 된 일들이 좀 있어요. 저는 정말 생각해 봤어요. 전 정말 새침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참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한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겠습니까? 어린 제가 무슨 의지가 굳세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를 지켰겠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누구보다도 여리고 남의 말 너무 잘 듣고 사실 전또 음악을 했으니까 감수성도 예민하고 얼마나 속기도 잘하고 아시죠? 우리 시댁에서 저 바보, 예. 너 대학교 나온 거 맞냐? 예. 이렇게 됐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제가 연애를 했으면 100% 빠졌을 것이 제가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으로 인해 큐티도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한우물을 파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 교회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은총을 베푸시고 자격이 없는데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총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 인자, 자비, 친절, 뭐 은혜,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저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맺은 그 독특한 관계가 저에게까지 내려와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대표적으로 오늘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을 베푸는 사람, 또 은총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째, 은총을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에게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고, 그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이 내적인 성전임을 알고 이제 지금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이제 하셨다고 했어요.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 후손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은 제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이제 내가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울이 죽고도 17년, 8년 지나고 하여튼 거의 사울의 이제 그, 아니, 다윗의 후반부 통치가 시작될 쯤인 거예요. 사울의 집을 먼저 생각해 볼 때,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 하면 그냥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 충격적인 경험, 악몽이라는 뜻인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어도 다윗은 사울만 생각하면 그냥 두려운 것이 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죽었을 때에 이제 그 애가를 불러주고 활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은 형식적으로 위험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까진 사람은 왜 찾아오냐?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니까 온 백성이 찾아오지 말라 그래도 이건 다윗은 찾아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성전 지을 생각을 늘 한 것처럼 그 요나단과의 이제 약속도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왕위를 양보하고 자신의 집을 생각해 달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건 끝이 없고 또 가야 할 길이 있고 가보면 또 떠나야 될 길이 있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거룩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을까? 이제 그 아까 영원히 복받는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감격과 감동이 이제 넘치니까 이제 지난주에 모성의 굴레에서 가족의 객관화가 되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완악한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이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에서처럼 효자 같아도 완악한 사람이고 에서처럼 부모 떠나서 불효자같이 찌질해도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전쟁에서 또 이제 이겼어요.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의 권세로 원칙을 지키는 전쟁을 해서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명성에 자유해지고 공의와 정의로 차별이 없고 정직하게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그때마다 이겼어요. 이때가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무서운 사울의 후손을 찾아와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비교적 견고하게 내적인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자신이 생기고 그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내적인 성전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거하는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제 이런 내적인 성전이 지어가게 되니까 지금 복받는 기도가 아니고 영원히 복받는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을 데려오는 일은 객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용서하라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후손을 데려오면 실제로 왕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시바나의 시므이가 사울 쪽 사람들이 다윗을 몰아내려는 위협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후손은 잠재적인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려와서도 안 되고 데려올 수도 없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골똘하게 했으면 지금 20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나단이, 예, 이걸 이제 다윗은 왜 데려와야 됩니까? 예. 다윗은 왜 데려와야 합니까? 예. 그것은 자기에게 요나단이 왕위를 주었잖아요. 왕위를 주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요나단의 후손에게 왕위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차직하면 나도 줄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올 마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보세요. 예, 그 마음을 먹기까지 거의 17년에서 18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냥 너무 힘들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겼잖아요. 옮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옮긴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딱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뒤에 보니까 므비보셋이 절뚝발인 거예요. 전혀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니까 정말 자기는 친아들처럼 대했지만은 사실은 저절로 감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베냐민 지파는 우리 후손을 저렇게 왕처럼 대접한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마음이 예뻐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도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한 정치력도 뛰어나게 하신 것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 우리들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를 잘 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경영 소환이 뛰어나서 지은 게 아니고, 예,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지 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이 그 다윗도 사울의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제위하고도 이렇게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순종을 해서 그 역할마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시댁에 가서 그냥 너무 제가 걸레질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은총 아닌 게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예. 예. 그게 너무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언니 친구 남편이 제가 우는 게 제일 싫다고 그랬다는데 난 이렇게 성도 쫓는 설교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참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은총으로 모든 걸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낸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예. 뭐 내가 믿음이 뭐 많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후에 제가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구원되고 나서 저도 다윗의 활로래를 부른 것처럼 저도 에스겔 19장처럼 정말 남편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애가를 부르고 그랬어도 남편이 갔는데도 내가 이제 언뜻언뜻 다니면서 그 집회도 오라 그러고 제가 이제 문밖 출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나가지 못할 텐데 이제 언뜻언뜻 막 굉장히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집 가서 13년 동안 몸박출이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포로 이사 가가지고 그 다음에 혼자 나가야 되는데 정말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어디 저쪽 어디 이제 강남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서초동을 가려면은 이렇게 저를 길을 가르쳐 주잖아. 거기 오다 보면은 무슨 건물이 있고 뭐 신사동에 뭐가 있고 교보가 있고 그딴 건물을 모르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집에 왔다가 집에서부터 가는 그 길 다시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그만큼 제가 사실은 이제 혼자 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보다는 그냥 남편이 나가지 못하게 한 이게 그냥 언뜻 원래 내가 이렇게 나가댕기는 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집회하는 게 맞아? 오늘까지 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늘 있었어요. 그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도 그냥 인생이 이렇게 늘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간증도 조심스럽게 했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열매가 맺히고 점점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고 나서 제가 그 우리 이제 우리도 교회 창립 예배 드리기까지 목회를 하기까지 또 저도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고 신학을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어요. 이렇게 늙은 나이 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늙어서 제가 신학해가지고 그만둘 때가 다가오네. 그래가지고 예, 이게 그냥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었는데도 두려운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살아온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그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요나단의 입장은 자기 왕위를 이제 내놓고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 자녀를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선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에요. 적용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머리로 아무리 깨달아도 실제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예. 이제 정말 그런데 내가 힘든 나이에 트라우마면은요 영육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육에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 자신감이 없으면 아직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은총을 베풀어야 될 사람인지 또 은총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은총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긍정과 부정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바와 마빌이에요. 물론 그것이 므비보셋이 은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긍정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욕한다고 사람이 구원 안 받고 뭐 내가 칭찬한다고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왕이면 긍정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먼저 불충한 종 시바를 봅시다. 이 사람은 통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못했나 보니까 오늘 돈 욕심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2절, 3절, 7절, 10절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의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여 종이 20명이라. 자, 시바는 사울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사울의 신복이었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을 돌봐야 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의 입장으로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아들을 15이나 낳은 것으로 봐서 예, 아주 그 첩도
여자도 많이 얻어들였고 종도 20명이나 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여자와 돈에 다 무너진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뺏어서 므비보셋에게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기신 것을 어느 날 찾으실 때에 그 청지기는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요, 지팡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냥 불의한 청지기인 바리새인들은 비웃으면서 아이고 웃기네, 돈이 다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돈은 아주 천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가 돈을 더 좋아합니다. 예. 돈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 왜 천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돈에 대한 내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돈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중성이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면 좋은 거고 저렇게 쓰면 아주 나쁜 거고. 시바는 절뚝발인 주인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예. 주인이 주인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는가? 내가 다 안다. 우리는 므비보셋이 절뚝발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 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절뚝발이라고 무시하고 돈을 다 뺏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무시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도 와도 이제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시하고, 예,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각장애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 눈을 다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뜨겁고, 성경도 봉독하라 그러면 천지가 떠나가도록 다 봉독을 하시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몇 절,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절 그러니까 막 딱 점자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 소리만 듣고 그분이 오셨다 저를 보고 나는 그분을 보았다 이래요. 바디메오처럼 보았대요 저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정말 예, 그 정말 누가 더 나은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멘을 해도 몇 배는 뜨겁게 했어요. 천국에 간다면 정말 우리들 교회보다 그냥 거기 어떻게 100% 다 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쁘게 찬송을 하는지 다 성가대 같아요. 다 막 그냥 너무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제가 그냥 기다릴 틈도 없이 아멘이 나오고. 예, 그래. 그러면, 근데 눈을 감고 계셨는데 다 감은 것 같지도 않아요.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니까. 예,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긴 여러분들은 지금 저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 안 쳐다보고. 예, 그분들은 눈은 감았지만 진짜 좋은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분들 보고 내가 눈을 정말 그 뜨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다들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이지선 자매도 옛날로 돌아가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잖아. 내가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장애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게 얼마나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이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우습게 보는 이 시바는 결국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다 된 일이 지금 시바는 다 된 일이에요. 자기가 재산도 가지고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지금 틀어졌어요. 이게 돈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틀어진 일이 돈 욕심 때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자, 은총의 통로 두 번째는 충성된 종 마길인 거예요. 이분은 왜 통로가 됐는가? 예수 씨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 정도의 요단 동편에 사는 사울 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바와 마길은 똑같이 사울 쪽의 사람이었는데 시바는 직분이 있고 마길은 그냥 직분이 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4절 5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가 어디 있느냐, 므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사울의 종 시바가 제가 모시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산할 때 마길의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데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데리고 있어야지 될 책임은 시바가 있는 건데 돈만 가져가고 일은 안 하는 거죠. 로드발은 황량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길이 그렇게 한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길은 사울의 집이 전부 다 역적이고 참수를 해야지 되는 그런 판국에 그 요나단의 믿음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지금 이제 20여 년 요나단의 남은 자인 것을 알고 20여 년이나 돌보았어요. 사실은 다윗 편이 맞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 근데 사울 쪽에 남은 자가 딱 그 므비보셋 하나였어요. 근데 그 므비보셋을 알아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 마길이 평신도인데 이름 없는 사람인데 그 사울 집안에 하나 남은 자. 근데 거기가 절뚝발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씨가 있다는 거를 마길이 알아보았어요. 정말 결국은 그 사울 집에 남은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절뚝발이 므비보셋이 사도 바울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돌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제 마길은 후에 다윗이 압살롬으로 도망갈 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편을 들었지만 그때 또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마길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완전히 주인공이에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못 오고 사도 바울도 못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이제 그 므비보셋을 죽일 뻔했는데 그걸 살렸잖아요. 근데 갚을 길 없는 절뚝발이 므비보셋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장가 보내고 아들까지 낳게 해주고 거의 20년에 가깝게 갚을 길이 없는 므비보셋을 도와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사무엘 하에 스타로 마길을 꼽고 싶어요. 요나단에 이어서 두 번째 스타 마길. 천국에 가서 요나단 오빠와 이 마길 오빠를 꼭 또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또 마길을 사모하려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다가 깼어요? 제가 또 사모한다니까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사모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예, 이름도 없이 진짜 중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이름 없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강, 재물, 시간에 청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인정받고 상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제가 세상에서 합격의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을 조금 얻어보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의 사명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그렇게 또 밑바닥에서 집안, 집밖도 나오지 못하고 정말 문밖 출입을 정말 못해서 거리도 잘 모르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또 저는 과부가 되었어요.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나는 정말 나는 그냥
생색이 날 법도 한데 그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거니까 내가 생색낼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과부가 됐어요. 예. 근데 아이들도 계속 대학에 떨어지고 이런 시간이 길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간을 집에서 큐티 모임을 이제 10개 정도를 했어요. 제가 누가 월급을 준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새벽 아이들 큐티 모임부터 이제 밤중까지 모임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그냥 상담하고 이혼 말리고 죽으러 온 사람 말리고 그냥 어느 사역자보다 열심히 했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무슨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전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지만 뭐 전도상 이런 것도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본인 교회에서 큐티 모임을 인도했더니 다섯 명 데리고 인도하는데 노회에서 상 줬대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상을 안 받는 사람이 진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중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의 상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막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이 합쳐졌는데 제가 그게 상이지 뭘 사람에게 받는 상이 그렇게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나 제가 이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말 제가 특별히 제가 16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재수생 모임을 우리 집에서 인도를 했는데 몇십 명이 왔어요 거기. 예. 16년간 인도하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 할 때 너무 바빠서 재수생 모임이라도 좀 누군가 집에서 집 좀 내줘서 좀 날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십 명이 와도 그 부모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 집을 내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그냥 우리 집에서 쥐야장창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총 아니겠어요? 돈 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 일주일 내내 인도하고 상담하고 입에 단내가 나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방학을 해야 되겠어요? 예,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주를 위해서 루디아처럼 그렇게 집만 내놔요. 몇십 명이 오면 그 씻는 게 얼마나 컵 하나를 씻어도 그냥 어마어마한데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했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남편이 있으면 진짜 못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것은 그때 한 그만큼만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또 은빛 목장에 속하신 어느 목자님이 있어요. 예, 정말 이제 이분이 일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그 딸이 그냥 막 호흡이 곤란이 와서 이렇게 됐어요. 119로 불러서 막 응급실에 간 거예요. 요즘 진짜 너무나 놀랐어요. 위급한 상황인데 진짜 이 목자님이 자기가 평소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그냥 딱 기억이 나가지고 그 위중한 순간에 그냥 딸 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니? 네. 지금 천국 갈 확신 있니? 네. 너 혹시 회개라도 할 것 있니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회개할 거 없니? 지금 막 숨이 이제 폐혈증이 돼서 어떻게 그냥 그러는데 근데 딸이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했고 그리고 정말 그 막 너무나 눈물로 서로 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집은 오랫동안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인용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어떤 엘리트가 이 급한 환경에서 판국에 지금 그걸 확인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냥 그 집사님이 딸한테 그랬다 그러니까 정말 배운 거 없는 그 집사님이 대학생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교양 있는 부모보다 지금 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그냥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냥 급한 상황에 어머니가 딸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확인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가장 중요한 상이라는 걸 이렇게 실증에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들께 화이팅입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말로 예,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때가 오는데 그냥 저절로 예, 그 목사님께 들은 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저는 이렇게 밤을 새고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주일만 오는 은혜를 받네요. 너무 이제 정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자 적용해 보세요. 불충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도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 편에서 도와요? 예수님 편에서 도와요? 지금 너무 생생나는 일이 있습니까? 셋째는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요나단 같은 천사 같은 아버지와 악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둔 사울 할아버지를 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워낙 그 무비보셋의 옛날 이름은 므립바알이에요. 그것은 바알로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절뚝발이 됐으니까 이제 그냥 바알로 세상에서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다윗이 불러주었는데 그냥 이 정말 무비보셋이요 이름을 불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절뚝발이니까 다 지금 무시하잖아요. 시바가 그러니까 이름도 있는데 다 절뚝발이야 절뚝발이야 이러고 불렀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악해서 다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 막 그냥 그 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무비보셋에게 이름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것을 오늘 다시 와서 무비보셋이여 하며 이후로 무비보셋의 이름이 7번이나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섭죠. 그땐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상대편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네 할아버지의 밭을 다 주겠고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인데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내가 사울 왕가의 후손인데 정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은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이제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다 주인의 것 돌려줘라. 근데 시바가 자기 재산을 다 빼앗은 사람이에요. 예, 무비보셋이 자기 재산을 다 빼앗은 시바. 예, 그가 자기 앞에서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자신은 막 너무나 무력한 절뚝발인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 예. 저도 시댁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뭔가 하여튼 갇혔어요. 하지만 자기 할아버지의 죄악을 보고 조상의 죄를 보고 이러고 있는데도 나는 무립바알로 바알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내 삶의 결론이다. 어느 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오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다.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낮아진가 애통함이 있어요. 그 회개한 거를
성령님이 다윗에게 알린 거예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므비보셋에게 시바의 아들과 종들은 밥 깔고 거두어서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다 먹게 하라고. 너무나 반전이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떡상에서 먹으라고, 그냥 떡상에서 먹으니라가 네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이제 먹으니라, 먹으니라, 먹으니라. 13절까지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의 고백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했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고 두 발이 다 절뚝발이었음에도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사울 안가에서 온전한 사람은 다 몰락했어요. 온전했기에 다 몰락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안가에서 므비보셋, 요나단 같은 개인 구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좀 미미했어요. 사울 안가는 큰 집이었고 다윗 안가는 미천한 목동 집안이었는데, 그러나 이미 미천에도 횃불이 옮겨왔어요. 대단한 사물, 사울 가문에서는 절뚝발이가 돼야 구원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뚝발이가 참 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 정말 제가 시각장애인 교회 가서 뭐가 축복인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분들의 그 너무 빛나는 얼굴을 보니까. 오늘 주님이 딱 오신다면 누가 가장 상이 많겠나, 구원받겠나 생각을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12절 13절에도 이제 다 이제 그 므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는데, 미가까지 이렇게 돼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나오고 이런 엄청난 이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비천한 마음으로 죽은 개 같은 나라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기가 막힌 환경에 처했는데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는 청년의 이제 간증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는 세결남입니다. 세 번 결혼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술과 폭력, 도박, 여자 중독으로 사셨습니다. 다섯 살 때 이제 엄마를 죽이겠다고 칼부리 하는 것을 이제 어린 제가 울며불며 손이 발이 되도록 엄마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 언니와 또 재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저는 속으로 몇 년이나 가나 보자 하는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외가와 친가 양쪽 눈치를 보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렵부터 이혼한 저희 엄마는 술 중독으로 언제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저를 새엄마가 너무나 때에 맞게 돌봐주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겐 인생의 멘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끔찍한 납치 미수 사건을 겪었고 이제 이 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와 함께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여자가 또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인 저와 동갑인 86년생 중국 여자와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들에게 충성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배신감, 저는 이제 아버지가 더러운 짐승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삶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는가? 우리 엄마는 왜 남들과 달라서 저렇게 술만 먹고 남자만 만나고 다니느라 나한테는 관심도 없나? 왜 나는 남들 평생 겪을까 말까 하는 납치사고가 세 번이나 당했는가? 왜 내 아버지는 딸이랑 동갑인 여자랑 살까? 막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도 감당도 해석도 되지 않아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날마다 분노를 표출하며 지옥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 엄마는 순전히 교회가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서 무슨 순두부 가게를 하셨는데
그냥 그 이후로 우리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가난한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우리들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양육받고 목장 참석해봐. 이렇게. 막 그냥 혹시 허락할까 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등록을 하고 양육받고 목장 참석하고 이제 부목자로 섬기게 된 거예요. 결혼 허락을 한 거예요, 내년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 축복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거짓 분노, 음란, 교만의 죄를 알게 되니 입이 다물어졌고 그래서 7년간 의절하고 지내던 아버지와 두 달 전 만났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사실을 그냥 막 말하려고 나왔는데 그 말하려고 한게 뭔가 하면 네 엄마는 너보다 2살 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주민등록증으로 그게 잘못된 거야. 실제로는 2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리들께서 1년간 들은 말씀이 있어. 믿지 않는 아빠와 쌍둥이 딸들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중국 여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났을 거라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이분들을 초대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원투쓰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의 최고의 영적 멘토인 엄마 원께서 내가 원하면 그새 엄마와 모두를 초대해도 좋고 정말 나의 결혼식이 우리 집안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구원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요새 엄마는 부목자로 섬기시고 최근에 술과 담배를 모두 끊은 후에 저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십니다. 참 엄마 원투쓰리 아빠가 모두 한 자리에 있다면 참 웃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혼으로 상처받고 홀로 살아가는 새엄마 2와 또세 번째 말도 안 통하는 중국 여자와 불신을 한 저희 아버지가 네 번째 결혼을 하지 않고 그 결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쌍둥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 결혼식에 목사님의 주례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식이 아니면 그들을 우리들 교회 예배 자리에 평생 동안 다시는 앉혀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지옥을 살던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천국을 누리게 된이 삶을 나와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의절한 기간이 7년이고, 그래서 외삼촌이 손잡고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쌍둥이 딸들, 그리고 엄마 원투쓰리와 친가 친척들은 결혼식 당일에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가 손님석에 앉아야 하는지, 엄마 옆에 앉아야 하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하신 뒤로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정말 이것이 은총을 베풀고,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은총을 받는 자의 모습을 다 보여줬고, 한 아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 집안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은총을 받고 베푸는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영육간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또 은총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환제짐을 벗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적용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환제짐 벗고보니 슬픔 아래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주 예수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오늘 너무나 생각도 하기 싫은 그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가면은 이 어린아이도 온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은총을 베풀게 해주시옵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은총의 통로가 되고 모든 식구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먼저 내가 은총을 받아서 베푸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은총을 받고 은총의 통로로 인하여 제가 이제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에 섰는데 아직도 은총을 이제 받지도 못하고 통로가 되지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은총을 베풀기도 하지만 베풀지도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베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었던 인생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은총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아버지는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냥 오그라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터인데 주님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 자신감이 생기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옛날에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도만 하면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 주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 그냥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날이 갈수록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소원은 제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한 마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마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날마다 실제적으로는 시바와 같이 저에게 유익한 사람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은총으로 지금까지 대해주셨던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사건도 내가 무섭고 두렵고 한 모든 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냥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총을 받고 은총의 통로가 되고 은총을 베푸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되고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